탈모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다면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치료에 같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왕이면 좀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들보다 차근차근하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 좀 되게 올바르고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웅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탈모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탈모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예전에는 40대, 50대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지금은 20, 30대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탈모는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우리 흔히 말해서 좀 머리가 벗겨지거나 숱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특징을 보이는 이런 탈모와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머리카락이 한 번에 우르둑 하고 떨어지는 휴지기 탈모라는 것이 있고요. 병적인 탈모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원형 탈모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치료에 같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비오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이 같이 복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바로 비타민 D예요.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꼭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아주 적은 양의 이런 미네랄들을 우리가 대부분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런 비타민 D가 실제로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상당히 다른 장기에 영향을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질환들 뿐만 아니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우리가 알 법한 모든 질환에 이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성인들이 비타민 D에 대한 농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뭐 문헌상에서는 50% 정도에서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이전에 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봤을 때 무려 80%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타민 D는 정상 수치가 3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는데요. 실제로 30하고 100이라고 하는 수치는 너무 그 갭이 크죠. 근데 이 안에만 범주만 들어가면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우리 몸에 있는 기능을 아주 원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타민 D가 한 50에서 60 정도 레벨을 기본적으로 좀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검사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 30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21에서 29까지는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비타민 D를 반드시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그런 영양소나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함께 섭취를 하면서 비타민 D를 올려주는 게 중요한. 한데요. 자, 오늘 너무 제가 서론이 길었죠.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탈모에도 이 비타민 D가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보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타민 D는요. 비타민 D에 대한 수용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수용체가 딱 비타민 D가 붙었을 때 세포의 기능들이 아주 활성화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실제로 이 모낭의 분화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아기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어쨌든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자, 이 머리카락이 처음 나는 그 시점 바로 머리카락의 주기에서 보면 성장기, 자, 모근에서부터 머리카락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 시작 포인트가 바로 비타민 D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낭이 처음에 자라나는 것들이 시작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뭐 옛날에 구루병이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그런 병이 있을 때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비타민 D가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의 모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가장 겉에 있는 부분 아우터 루트 시스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 우리 하는 피지선, 이 전체 전부 다 이러한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휴지기 탈모 때는 상당히 많은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몸의 신체적인 에너지의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죠. 자,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런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이러한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D를 아주 고용량 추출을 했을 때 결과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이 호전된다라고 하는 논문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휴지기 탈모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비타민 D를 5만 유닛들을 무려 1에서 3개월간 매주 이렇게 투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이것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뭐 800에서 2000 유닛들을 유지하는 요법으로 주니까 상당히 이런 탈모에 대한 효능이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한 연구에서는요, 20만 유닛들을 2주 간격으로 한 3개월 정도 줬더니 이 휴지기 탈모에 상당히 효능이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 역시 있습니다. 즉, 이 비타민 D가 의외로 상당히 이런 탈모에 효능이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머리가 빠지는 휴지기 탈모에도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나온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경우, 특히 이러한 경우에 보니까 이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았을 때 똑같이 탈모가 진행되더라도 그 탈모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 좀 더 나이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러한 경향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 우리가 또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원형 탈모인데요. 모근을 우리 몸 스스로가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형 탈모가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세포, 마스트 셀이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CD8T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 세포와 두 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되기도 하고 이 마스트 셀이 또 CD8 파지티브 T셀을 자극하는데 이 CD8 파지티브 T셀이 바로 이 모근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마스트 셀을 좀 더 안정화시켜주면 그 다음 단계 것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주니까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는 빈도도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 마스트 셀을 진정해주는 것, 좀 더 안정화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타민 D에 대한 원형 탈모는 이런 우리 혈중에 있는 비타민 D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보다 요즘 우리가 뭐 건선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보면 비타민 D 연고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칼시포트리올이라고 하는 이런 비타민 D를 활용한 성분들을 직접 발랐을 때 실질적으로 이 원형 탈모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실제로 이 비타민 D가 원형 탈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좀 한계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단발성으로 연구가 다 좀 진행이 됐고 그렇게 연구가 될 때 많은 수들이 나와 있는 대규모가 아니라 아주 소규모의 연구들이 좀 모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한계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꾸준히 나온다는 것은 일단 비타민 D가 분명히 과학적인 증거로 봤을 때도 충분하게 탈모의 호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요법으로서 상당히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섭취하거나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 또 어떻게 해요? 아, 중요하니까 또 많이 먹어야지. 무조건 많이 또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뭐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생기는 이런 뭐 부작용들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30에서 100이라고 하는 이 정상 범위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독성 레벨로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의 비타민 D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 부분이고요. 내가 뭐 매번 병원 가가지고 사실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80%에서 부족이나 결핍이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용할 때 비타민 D 우리가 영양제를 사보면 하루에 뭐 1000IU, 뭐 2000IU 이렇게 표지에 적혀 있죠. 보통 저는 처음에는 한 5000IU 정도를 좀 섭취를 하는 것을 좀 권하고요. 보통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를 섭취하고 난 뒤에 좀 낮춰서 복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상만 하고 사실 가기는 조금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한 3000IU 정도를 좀 복용을 쭉 꾸준히 하시고 난 뒤에 좀 용량을 낮춰서 복용하시는 방법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원래 비타민 D는 햇빛으로 자외선을 받게 되면 스스로도 합성이 되는 그런 원료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비타민 D를 또 합성을 하기 위해서 햇빛에 계속 노출을 시킬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분들 역시
생각보다 비타민 D 수치가 혈중에서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복용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들을 상당히 제가 권해드리고, 한 번 정도는 중간에 한번 피검사를 하셔가지고 비타민 D 수치의 나의 레벨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탈모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좀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들보다 점점점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차근차근하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 좀 더 이게 올바르고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탈모 사실 여러분들 뭐 다 잡을 수 없고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